나는 이 아빠랑 엄마랑 헤어지라 소리가 제일 먼저 나. 왜냐면 내이 대주님하고 이 엄마하고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없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엄마가 몇 번이나 바뀌어 처먹어야 되나 할 정도로 말이 못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희한하게 아빠 옆으로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무슨 내 주위로 여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나는 엄마를 계속 바꿔줄 수 있어 라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내 대주다. 그걸 하고 있으니 그게 직업이. 밖으로. 그러면 하루게 있다. 그냥 직업은 직업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다 나를 거쳐야 되고, 무슨 인증 도장 찍듯이 밤일을 해야 되니까. 여자들이 너무 여자들이 잘해. 그, 왜 누남이야? 왜냐면 저도 그쪽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 뽐에 넘어가서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 얘네 너무 잘해. 너무 생각해 너무 잘해. 모든 걸다 사주고 막 이런 여자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여자도 집에 와서는 자고 밤에는 나가고 아침에 들어서 자고 하니까 만나는 여자들이 그쪽 여자들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보고 만난 여자들은 그쪽 계열 여자들이지. 그리고 끝나면 꼭 후식이나 밥을 먹는다고 틀어놔야지. 왜냐면 나 같은 경우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헤어지고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자기, 내가 이런 말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자기 그 시기가 무슨 인증 도장처럼 이 세계에, 그 동네가 만약에 있으면 이 세계에 나를 찍고 넘어가야 돼 하는 정도로 그 시기로 고막 그냥 계속 그냥 뭐, 어? 이 뭐, 뭐라 해야, 공장에 도장 찍듯이 탁탁탁 찍어내는 것처럼 근데 보이거든. 그런 거 좋아하진 않아요. 또 아닌가 때려서야 되는 거야? 엄마, 아빠는 세상, 나 이거 욕해도 되나? 이 방송이라서 내가 진짜 무슨 쌍욕은 하지는 못하겠는데 완전 개새끼예요. 그러니까, 알죠? 똥개. 그것도 참 뭐, 이름 있는 이런 개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족보 있는 개들이 아니라, 이건 무슨 발발이 있잖아요. 시골에 이렇게 언제나 풀어져가지고, 주도하는 여자들은. 이 새끼, 저 새끼 찝쩍대고 다니는 것처럼. 이 사람, 겉으로 되게 부드럽고, 겉으로는 부드럽고 되게 매너남인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는 악마가 들어 앉아서, 내가 자아를 한번 꺾어 먹어야지 하면은 꺾어져 들어와요. 맞아요, 들어왔고. 그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다 찍어 먹는 그냥 뭐 인증 도장 같아 그냥. 있어. 죽을 때까지 둘이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나 그거 얘기해 줄게. 내 고추는 내 고추는 너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가야 돼. 요거야. 그러니까 그만해, 엄마. 어? 그만해. 엄마가 첫 번째 결혼도 아니고 두 번째 결혼일 건데, 나는 자식이고 뭐고, 얘네들이, 엄마를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실까? 미안하지만. 그냥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너무 여리게 그러지 말고, 어? 나중에 크게 뒤통수 맞고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선생님 말이 맞았네요. 그냥 그때 헤어지라 할때 헤어질 걸. 그 소리 하지 말고 마음도 돈도 정신도 탁 내놓지 말고 지금 정리하세요. 근데 결혼식도 작년 11월 달에 있거든요.
아니, 과거가 뭐가 중요하냐고, 현재와 미래가 중요해서 여기 왔을 텐데. 제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람이 결혼식도 했는데, 이렇게 행동을 할 사람이라는 게, 아직도 믿음이 있어? 어? 아빠 아직은 못 보겠어. 엄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중에 돼서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울고불고 내가 죽니 사니 약을 처먹네 마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그래서 나왔어요, 그 말은. 그래서 차로 한번 승합하고 차로 옮겨 그러니까 아가를 죽으려고. 대주가 엄마 대주가 지금 엄마한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 있고 그냥 내 새끼들 키워주는 그냥 보모 너 그냥 갖다 앉혀 놓은 거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엄마 보고 돈 떨어지면 일하러도 나가라 하겠다. 야, 지금 처음은 2차는 나가지 말고 고만 술만 따라라. 나중에는 2차도 갔다 와도 된다. 언니 그 상처 어떻게 끌어안고 살 건데? 어? 내 말이 틀렸나 안 틀렸나 볼래? 그런 개새끼야 얘는. 쌍놈 새끼고, 어? 알겠어요, 엄마? 내 눈에 보여서 그래. 그리고 애들 마음 아픈 거 알겠는데 나중에 전화번호만 알. 요새 세대가 오,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그잖아, 엄마. 정말 생각나면 옷을 사주든 밥을 사주든 용돈을 주든 그건 다 밖으로 할수 있는 문제고 진짜 내가 마음적으로 이 아이들을 챙긴다면 근데 아빠랑 헤어지면 애들도 헤어질 것 같아서. 그건 엄마 생각이야. 어? 나는 애들하고는 정이 너무 안 그나마 지금 거쳐 지나갔던 엄마들 중에는 엄마한테 제일 가들이 마음을 많이 텄어. 트기는 맞아. 했다마는 그래도 진짜 인연이라면 얘가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야. 진짜 엄마 내가 이 아빠랑 너무 잘 살고 싶어요 라고 그 마음이 들거들라. 두 사람 합의 붙여. 합의 붙이는 수밖에 없어. 얘 바람개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한두 년을 떼내야 되냐 지금? 응? 엄마?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이거는 첩 떼내는 거 하나면 있잖아, 엄마. 우리가 뭐든 해갖고 떼내거든? 근데 이거는 무슨 삼천국녀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몇 년을 떼내야 되냐고. 엄마, 난 죽음이다. 이 사람 하나 맡았다가. 나는 근데 이. 삼천국녀 그걸 다 떼내다가는 다 굶어죽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지. 엄마가 떠나는 게 답이야. 아시겠어? 아니면은 내가 그런 거다 무시하고 그냥 살든가. 이게 내 팔자려니 하고 무시하고 아듬고 살든지, 내가 그래도 번쳐요 하고 살든지, 아니면은 그 기운을 조금 강하게 가지시든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어? 근데 그게 한 1년 정도 됐나 봐.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1년 됐어요. 아니, 당연히 엄마, 지금은 내 새끼들을 키워줘야 되는 보모가 들어왔는데 잘해줘야지. 이제 3년 차라는데, 뭔 이제 소리야? 한 아니다. 결혼식 하고 나서부터다. 그러면 6개월 정도? 그때부터 이제 막 불신이 막 생기면서 의심도 하고 막 그때부터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전 결혼식이 빌어 가세요, 빌어 가세요. 처음이거든. 응?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어쨌든가 내 자손들도 그렇고,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내가 낳은 자식도 있고, 내가 낳지 않은 자식도 있고, 또 하나 키워야 되는 내 기준인 팔자가, 무당만큼 높은 사주를 가지다 보니까 많이 베풀고, 아듬고 살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다 보니, 지금까지 마음고생으로 다행이다, 언니야. 내가 아까 얘기했다잉. 나가서 돈 벌어온나 소리 안 들으려면 마음 단단하게 먹고, 위로 아닌 위로 받고 싶을 때 찾아 드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